오늘은 느라진 니갈제라룸 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5월 중순에서 6월 초에 이렇게 늘어진 니갈제라룸이 칠렐레 팔렐레 하고 있죠? 이럴 때꼭 해줘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꽃대 정리예요. 꽃대를 잘라줄 때는 가지가 아닌 꽃대만 잘라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르면 한번더 꽃을 피울 수 있어요. 아래 가지에서 꽃대가 한번더 올라오기에 꽃이 지는 꽃은 바로 컷해 주시고요. 만약 이때 강정정으로 자른다면 꽃을 볼수 없어요. 그래서 꽃대만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6월 말까지 한 차례 더 꽃이 피는 보너스를 얻을 수 있고요. 이렇게 꽃대를 자르고 잘라서 보면 이렇게 아래 가지에 꽃이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도 지금 지는 꽃대 밑에 새로운 꽃대가 보이시나요? 요요요 작은 거. 네, 이게 바로 꽃대인데요. 이 꽃이 에너지가 집중되게 위에 지는 꽃은 바로 컷해주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보면 이래서 이제 꽃대가 피는 거고요. 이렇게 꽃대를 잘라주면 늘어진 느낌도 많이 줄어들고요. 또 머리도 작아져서 니갈 제라늄이 훨씬 더 예뻐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익은 시방도 보이시죠? 우리 딸이 그때 발음 잘 하라고 저한테 한번 조언해 줬거든요. 시방이에요. 네, 이거 열린 거 나중에 뒤에서 채취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르다 보면 꽃도 이렇게 숨어 있는 게 활짝 눈에 더잘 보여요. 보통 여름에는 기온이 높아져서 성장이 많이 더뎌지지만 물만 말리지 않으면 키는 점점 성장을 해요. 그리고 일반 제라늄보다 여름에 더위에 좀 강하고요. 니갈 제라늄이 그래서 잘 견디고요. 지금 엔젤아이즈 오렌지도 이렇게 많이 지금 꽃이 지는 시기긴 하거든요. 그러면 엔젤아이즈도 이런 식으로 꽃대만 잘라주면 똑같이 또 새로운 꽃대가 올라와요. 그래서 니갈 종류는 이런 식으로 지금 꽃대 1차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좋고요. 지금 이렇게 꽃이 다 지금 잘라내고 2차로 피는 거는 처음 1차보다는 풍성하지 않지만 그래도 또한번더 꽃이 볼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좋잖아요. 만약 집에 니갈 제라룸 키우시면 지금 아마 꽃이 많이 지는 시기예요. 이렇게 꽃대라도 간단하게 정리해서 새롭게 꽃 한번 더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이렇게 정리 전 후가 많이 달라졌죠. 늦게 생긴 꽃이 이제 꽃을 피울 준비도 하고 있고요. 2차 꽃대가 올라오는 꽃도 있고요. 그리고 가지를 잘랐더니 이렇게 숨겨진 꽃대도 활짝 이제 필수 있게끔 준비하는 모습도 보이네요. 이렇게 가지 자른 모습 밑에 새로운 가지 보이시죠? 꽃대가 같이 열려 있네요. 이렇게 보면 1차로 아직 풍성한 아이는 아직 잘라주진 않았고요. 이렇게 지금 꽃 피울 준비하고 있고 밑에 이렇게 이 지금 이 가지가 1차, 2차 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2차가 저렇게 밑에서 또 꽃대가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1차를 빨리 잘라주는 현명함도 필요해요. 이제 꽃이 막 피울 준비를 하니까 너무 좋으네요. 그리고 자른 꽃대예요. 꽃대가 아깝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이런 니갈 제라늄은 꽃이 떨어질 때 진짜 후두두둑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청소할 게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잘라주시는 게더 좋아요. 그리고 보이는 이 씨앗도 뒤에서 채취 살짝 해보았어요. 끝까지 감상 부탁드려요. 다음은 봄에 삽목한 니갈 제라늄이에요.
요 지금 꽃대 자르고 시방도 자르고요. 이거 씨앗 이따 채취할 거거든요. 그리고 수정하는 방법 일전에 영상 올려드렸잖아요. 그 영상 못 보셨으면 위에 카드나 아니면 뒤에 추천 영상 남겨드릴 테니까 이거 씨 어떻게 생기게 하는지 예. 그래서 이걸 파종하는 것도 영상 뒤에 다 추천 영상으로 남겨 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요것도 지금 2차 꽃대가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지금 밑에 잎, 노란 잎이랑 꽃대랑 다 잘라 주었고요. 엄청 깔끔해졌죠. 이렇게 가위질 몇 번에 식물들이 인물이 달라져요. 인물이 환하잖아요. 이제 곧 또 꽃망울을 터뜨릴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이제 씨앗 채취 해볼게요. 리갈 제라늄도 이렇게 시방에서 씨앗을 채취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갓을 벗기고 쏙 보면 오, 씨앗이 이렇게 잘 연그렀어요. 두 개가 연그렀네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뭐랄까 면봉이라고 할까요? 면봉처럼 위에가 볼록해요.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짚어보면 오돌오돌한 게 보이거든요. 저 안에 씨앗이 있어요. 껍질을 벗기면 이렇게 하나의 참깨처럼 씨앗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렇게 모체 옆에 심어줄게요. 과연 발화가 될지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네, 오늘 영상은 리갈 제라늄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리갈 제라늄이 이쁠 때는 화려하지만 또 늘어지기 시작하면 한없이 늘어져서 이렇게 가위질 몇 번에 또 수형 교정하는 것도 보고 또 꽃대에 다시 올리는 방법도 알아보았어요. 혹시 집에 리갈 제라늄이 있다면 지금 리갈 제라늄 있는 곳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위질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은 가위 드는 날로 정할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오늘도 행복한 가드닝 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